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78회입니다. 자, 길이가 다 같습니다. 길이, 두께, 단면이 다 같은 경우에 같은 비틀림 모멘트를 받을 때 전단 응력비와 비틀림 각의 비를 구해라. 그러면 먼저 비와 R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길이, 두께, 단면이 다 같다고 했으니까 A는 AB입니다. 따라서 2 파이 r t는 4 b t입니다. 따라서 b는 2분의 파이 r이라는 공식이 하나 나옵니다. b와 r의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단면의 성질입니다. 자, 원형 간간. 자, 원형 간간과 각형 간간이 있습니다. 자, 원형 간간 같은 경우는 A, M. A에 대한 거는 파이 R의 제곱. 또한 J, A는 L, M, 4, T, A, M 제곱이니까 LM이 얼마입니까? 2 파이 R이죠. 2 파이 R, 4, T의 파이 R 제곱의 제곱은 2 파이 r 3승의 t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옵니다. 한 가지 더, 각형 간간 단면입니다. AM, B는 B 제곱이죠. B 제곱 따라서 JB는, 자, 이거를 B 대신에 2 파이 r 제곱을 넣으면 4분의 파이 제곱 r 제곱이 됩니다. JB는 LM의 4T AM 제곱은 LM은 4B죠. 4T의 B 제곱의 제곱은 B 3승 T가 됩니다. B 3승은 4 파이, 자, B는 2πr이죠. B는 2πr의 3승의 t는 8분의 파이 3승 r의 3승 t, 이런 식으로 됩니다. 따라서 전단 응력비는 T는 E, T, AM, 타우죠? T이므로 다 같다고 했죠? 타우 A 대 타우 B는 AM A분의 1대 AM B분의 1는 파이 r 제곱분의 1때 4분의 파이 제곱 r 제곱분의 1입니다. 는다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1때 파이분의 4, 이 식이 나옵니다. 자, 비틀림의 각입니다. 세타는 G, J분의 T, L 이므로 세타 A, 세타 B는 JA분의 1대 JB분의 1은, 자, JA는 2 파이 R 3승 T분의 1대 8분의 파이 3승 r의 3승 t 분의 1. 그러면 이걸 양쪽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1대 16이 남고요. 파이 제곱 남습니다. 자, 78회. 자, 길이, 두께,
단면적인 같은 경우 같은 비틀린 모멘트를 받을 때 전단 응용비에 비틀린 각이 필요할 때 먼저 B와 R의 관계를 먼저 구하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단면의 성질에 있어서 AM, JA, AMB 이걸 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비례를 가지고 이 식을 유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이 식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23일 안병희 The best or nothing. 감사합니다.